짭짭 네. 먹고 싶어요. 소리만 나도. 네, 건강한 식탁, 건강하게 맛있게 항상 먹는 얘기, 사는 얘기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소고기 얘기를 오랜만에. 아, 네. 소고기 먹고 싶죠. 아니, 최근에 좀 많이 팔렸다면서요. 야, 고기 소비량이 네. 정말 급.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나가서 먹지 못하니까 집에서 지금 먹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늘었죠. 네, 그것도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자체를 집에서 사다가 옛날 말로 하면 우리 로스구이 세대라 갖고 저희는 집에서 그 로스구이 먹는 그 있는 집이나 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아니면 한 번 정말 모아서 생일에 아 그렇죠. 좋은 날. 네, 맞아요. 좋은 날. 아버님 생신 뭐 이럴 때. 근데 그 구이를 해먹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빈번해져서 네. 지금 고깃값이 뭐 급등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그렇죠. 지급 이후로 네. 좀 늘었다는 게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실제 그래요? 전 이 보도 보면서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고기 좀 더 안 드세요 요새? 재난지원금 어디다 쓰셨어요? 재난지원금 저는 기부했죠. 아 기부하셨어요? 네. 와 훌륭하십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일부 고기를 사 먹었거든요. 얼굴이 좋아지셨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소비 촉진을 위한 거였지만 그렇죠. 빠르게 또 써야 되는 일정한 아니, 그런 기간이 참 있었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 이럴 때 평상시에 못 사던 거. 그래서 저는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 네, 소고기 먹는 거 아주 대찬성이었고 그리고 특히 소고기 중에서도 한우. 한우. 네, 우리가 한우 먹으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서 사실. 아니 아들이 아무리 귀해도 우리 아들이 한우 먹으려고 그러면 3인분 이렇게 먹는데 한참 클 나이여서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아 2인분 이상 되면 되게 손가락이 비싸져요. 꼽아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나는 한 입도 못 먹고. 저는 이제 끄트머리 네, 네. 다 익은 거. 근데 돼지고기도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얼마나 오른 건지 궁금하시죠? 이게 네. 체감을 못하시는 게 여태까지는 한우를 살려고 해도 그냥 너무 하늘의 별따기처럼 보였기 때문에 네. 아이, 저 정도면 못 먹어 이렇게 하고 지나갔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소고기 그럼 많이 먹었던 게 호주산 아니면 미국산을 그렇죠. 많이 먹었는데 조금 가격이 만만해가지고 그렇죠. 가격이 그냥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셧다운이 된 농장들이 너무 많고 이게 뭐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것조차도 배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워요. 오.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량이라는 거에 비상이 걸려서 한우 유통이 조금 더 원활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옛날 냉동된 옛날이라고 하면 좀 죄송해요. 업자분들. 근데 냉동된 미국산을 구하는 것보다 한우가 더 쉽고 빨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격만 어느 정도 맞는다면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예. 우리에게 또 재난지원금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사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거죠. 그렇죠. 소비할 수 있게 얼마나 올랐냐 하면요. 등심을 그냥 약간 도매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같은 업자들이 샀을 때 1kg를 산다라고 하면은 한 7만 5천 원에서 8만 원대가 정상이어야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등급으로. 소고기 가격이. 네. 예. 근데 소고기 등심이 지금 9만 원대입니다. 아, 이것도 올랐군요. 네, 많이 올랐고 예.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뭐 삼겹살 기준으로 했을 때 15,000원에서 17,000원, 예. 뭐 비싸면 17,500원, 18,000원 예. 그랬는데 지금 2만 원 돌파했어요. 아, 다 올랐군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kg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수입대에서 그 가격을 낮춰 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버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 조금 수입 물량이 줄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약간 소비자들의 심리가 조금 뭔가 두둑한 주머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쓰려고 하니까 기왕이면은 그럼 이거는 팔릴 때 비싸게 팔자라는 그런 업자들이 계신 건가요? 제가 뭐 딱히 예.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는 크게 물량에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산 한우나 아니면은 뭐 한돈 우리 돼지 이런 게 문제가 없기 없죠. 때문에 예. 규제를 안 한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약간의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그러네요.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좀 깜짝 놀랐어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네요. 네. 근데 이왕 그럼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지금 먹겠다고 이제 소비를 하겠다고 네. 마음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사실 뭐 이런 단어가 방송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기는 때려 먹는다고 하는 게 되게 정답이잖아요. 고기를 많이 아니 그렇게 먹을 수가 있나? 그렇게 먹고 싶잖아요. 네, 마음이 그런데, 그렇죠. 네, 마음이 그렇지만 네. 여태까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으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약간 쓰겠다라고 하면은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되게 배부르게 포만감 있게 방법이 그냥 채소랑 같이 구워 먹는 거죠. 구워 먹는 네, 거. 네, 흔히 스테이크를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우리가 뭐 200g 정도에 10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 한우 스테이크를 네. 집에서 먹으면은 몇만 원 안에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옛날 같은 방식으로 로스구이. 로스구이 네, 해서 소금 네. 탁 찍어서 드시는 거 저는 권합니다. 진짜 예전 생각나네요. 로스구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나이가 보이나요? 아니 그러면 등급 뭐 있고 막 그 고르는 것도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걸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 여기서 자세하게 하면 저희가 오늘 밤을 새야 돼서 딱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고기 소고기 등급 이게 뭐 우리가 투뿔 한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원뿔 투뿔. 네. 네, 한우. 그쵸? 이걸 투뿔 한우. 네, 이게 네. 1자 옆에 플러스가 하나가 붙은 게 있고 플러스가 두 개 붙은 게 있고 예. 이게 1등급이라는 게 일단 등급이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숫자고. 네, 이게 숫자고 플러스가 하나 붙고 두 개 붙고는 무슨 차이냐 하면 네. 지방질 분포예요. 아~ 그러니까 지방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럼 두 개가 붙은 게 더 지방이 많은, 많아요. 네, 하나는 그쵸. 적은 거고요. 이거는 원 플러스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정도 그리고 그냥 1등급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2등급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급식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던 약간 지방질 조직이 적은 3등급 정도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2등급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지방질 조직으로 플러스 등급을 매기고 그리고 소고기를 좌지우지 한다라는 거에 대한 반발이 지금 있어서 이 등급은 약간 조만간 조정이 될 수도 있는 현 상태가 있어요. 네.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이렇게 등급이라기보다는 나라에서 어느 지역 혹은 어디 거 국내산 이렇게 지역을 한정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등급이라기보다는 이름이 있죠. 이름.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는 뭐 이렇게 이게 브랜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지역 이름이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것들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돼 있죠. 지금 뭐 한우 얘기하니까 5007번님은 동네 마트에서 2년 만에 지금 큰맘 먹고 재난지원금으로 예, 채끝등심 한 근 사서 상추에 싸서 먹고 있는데 건강식품 먹는 것보다 힘이 더 쏟는다고. 한우 네. 실제로 너무너무 좋죠. 근데 박호범님은 또 지방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느끼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방질이 기준이 되는 한우의 등급은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그 지방이라는 게 마블링이라는 걸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마블링. 하나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고기소라는 얘기가 생긴 예.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소가 약간 가축 우리의 식구 같은 거였죠. 그렇죠. 옛날부터. 논농사도 짓고 뭐 그쵸. 하면서 밭농사도 좀 그쵸. 도와가면서 네. 그래서 소를 잡는 날이라는 게 대단한 잔칫날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예 고기를 먹기 위해서 따로 기르는 소들이 대유행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런 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소가 일을 할 일이 잘 없죠. 근데 우리나라 소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황소 아실 거고 누렁이, 예. 흑소, 우리 제주도 가면 흑소 있잖아요. 뭐 질산도 있고, 예. 그리고 칙소, 울릉도에서 유명했던 칙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예. 호랑이 무늬, 줄무늬가 있는 소가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향수라는 노래 아시죠? 예.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이게 얼룩배기가 앞에 황소 앞에 붙어 있잖아요. 원래 황소는 얼룩배기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걸 아무도 인지를 안 하고 그냥 들으시는 노래인데 얼룩배기 황소가 사실은 칙소를 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아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원래 있었던 소니까요. 근데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3천 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군요. 지금은 잡아먹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소가 됐고 황소하고 흑소가 되게 대표적인 소인데 네. 소 종류를 약간 얘기를 하자면 일본도 우리가 와규라고 하는 네. 흑소가 있잖아요. 이 와규도 사실 제주도에서 우리가 소가 넘어간 거다 흑소가 이런 얘기가 설이 되게 유력하고 네 그리고 이 와규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 앵거스 미국에서 오는 거 예 그 뭐 맛있다고 하는 네 이 네. 블랙 앵거스도 어떻게 보면은 유럽 소예요 스코틀랜드 소 근데 요 소하고 품종이군요, 이게. 네 일본 와규를 교잡종을 한 것들을 또 미국
와규라고도 얘기하고 호주에도 블랙앤거스 같은 게 있는데 예. 그거를 또 일본 와규랑 교잡종 만든 거를 호주 와규라고도 하죠. 이거 다 공부하려면 뭐 오늘 정말 밤새겠네. 젖소도 있고. 예. 네. 맞아요. 네, 예, 가격이 그게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다 다릅니다. 네. 네. 이게 어느 종자냐,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고 한우는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우리가 다 한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좀 나이 드신 분들 아무래도 단백질이 몸에 있어야지 근육량을 그럼요. 더 늘리면서 건강하게 그럼요. 사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부위는 어떤 부위입니까? 아, 소 부위요? 사실 등심 같은 경우 우리가 등급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름이 조금 많아요. 네. 근데 저는 한우 같은 경우는 우둔살이 굉장히 맛있어요. 우둔살이 어디냐면 엉덩이 쪽 뒤쪽에 네. 붙은 살이잖아요. 이게 우둔이잖아요. 예, 근데 둔이군요. 이 우둔살이 뭐 엉덩이 근육이 사람 되게 크지만 네. 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지방질이 많이 없는 그냥 근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질기지가 않아서 요거를 수육으로 드시면은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네. 야, 이거 만드는 거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 아, 시간이 없나요? 예, 또?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좀 자세하게 우둔살 어떻게 수육으로 먹는지 살집을 넣어서 수육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홍신의 요리 연구가와 함께 건강한 식탁 소고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10시 5분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